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분 좋은 토요일이고요. 왜 기분이 좋냐면 내일 집을 가거든요. 근데 어제 이슈가 잠시 생겼어요. 제가 가방을 짐을 다 싸고 이제 금고문을 열고 여권도 챙기고 이제 I-20 비자도 사인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금고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. 패스워드 다 아는데. 그래서 오늘 정비공 불러서 방금 금고문 열었고요.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쌌는데 저희 보물, 특정한 트로피도 저 금고 안에 있어서 방금 다 꺼냈고, 내일 한 30몇 시간 동안 이제 한국 가요. 트랜스퍼 세번 해야 하거든요. 재밌겠다. 유튜브 가. 오랜만이다. 재밌죠? 대충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가면 되는데 윗불도 좀 개고 어느 정도 이제 전자기기들 이제 가방에 담고 해가지고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캐리어 끌고 씨발 이거게 안 돼. 잘 있어라. 비 오는 거. 일단 방금 큰 수화물 다 붙이고 티켓 발급 받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거의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0시간 비행기. 그냥 버거킹을 샀는데 라지도 사이도 오케이. 이틀 걸려서 한국 가야 해요. 씨발. 가기 전에 머리 좀 먹어야겠다. 그래서 버거킹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맛이 없냐? 오줌 좀 싸려고 게이트 B7 아 씨발 독일군 페인팅 비행시간이 2시간 2시간 연기돼가지고
와, 겨우 잡았네. 와. 아니, 게이트가 반대로 바뀐 거야. 그래서 지하철 타고 또 게이트 바꾸고. 뭐야, 씨발. 비행기 2시간 연기돼가지고. 방금 도착. 비행기 놓칠 뻔. 아, 나중에 상황 설명 제대로 해드릴게요. 두 번째 공유지 LA에 도착을 했는데, 이제 문제는 뭐냐면 9시간을 기다리고 내일 아침 10시쯤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서 또 한국까지 가야 해요. 그게 14시간 걸려요. 이틀을 쓰고 있네요. 와. 또 이것도 추억이 되겠죠. 유튜브 각도 뽑히고. 하여튼 일단 새벽이라서 노숙을 해야 하는데 공항에서. 뭐 위험한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큰 가방부터 찾고 다시 수화물 다시 다른 항공사라서 연결을 해가지고 일단 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방 얻었고 공항은 안전한가 가보도록. 일단 가기 전에 똥 좀 싸고 가겠습니다. 저는 확실히 보호도 좋게 위치 선정이 좋고요. 지금 이렇게 지금 8시간 있을 생각하니까 확실히 출발 시간 10시네. 자, 이제 밥 통과했고 3시간 정도 남아서 밥도 먹고 면세점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어제 비행기 2시간 연착에 비행기 2시간 연착에 막 갔는데 15분 동안 뛰어다니고 막 또 도착했는데 게이트 도착했는데 게이트 바뀌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또 LA 와가지고 노숙을 했어요. 왜냐하면은 시간 편차 너무 심해서. 아 근데 티켓이 없었어요. 제가 구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티켓도 못 구하고. 일단 그래도 3시간 뒤에 출발하니까. 새벽 3시인데 터미널 B로 가야 해가지고 노숙자랑 안 맞을 시기 기도하면서 한번 걸어가 볼게요.
시작만 해봐요. 지금 비행했나 와. 한 10시간? 한 4시간 더 남았거든요?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드디어 도착.